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자,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번에 윙을 새롭게 장착을 해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마이티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2021년 4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2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신차를 출고해서 기존에 카고 트럭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였는데요. 새롭게 윙바디 차량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입고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식 차량으로 유로6 엔진에 요소수와 매연 저감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이고요. 3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해서 현재까지 1인 신조 관리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량입니다. 윙바디 차량은 카고 트럭과는 다르게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매 시 윙바디 재원 확인은 필수인 부분인데요.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의 윙바디 재원은 길이가 4,700 나오는 차량이고요. 넓이가 2,230, 높이가 2,200 나오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재원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윙을 이번에 새롭게 장착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스나 찌그러진 곳 하나 없고요.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새 윙바디를 올린 만큼 깨끗한 모습인데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급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넓이가 2230 나오는 차량인데요. 천에 1100바레트 기준으로 8장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원을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3.5톤 윙바디 차량은 장거리 운행과 중량 운반 시 운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타이어 상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한90% 정도는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타이어까지 트레이드는 90% 동일하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1년 차량답게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부에 도색을 실시 차량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올뉴마이티 3.5톤 윙바디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골드 옵션으로 출고된 만큼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가 시공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리모컨 등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운행 시 편리하게 이 부분 또한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계기판 사진에 보시듯 현재 운행 거리는 216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순간 매우 관리 잘된 그런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식의 3.5톤 올뉴마이티 차량입니다. 2만 킬로 운행 중이고요. 새행을 장착한 차량인 만큼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 차량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내용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윙바디 차량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윙바디 차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